오늘장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을 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휴대폰 부품 산업 섹터입니다. 네. 사실 휴대폰, 스마트폰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지금 모두 다 스마트폰 쓰시는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좀 힘들지만 신제품 그리고 XR, VR 같은 그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게 되면서 휴대폰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중국의 3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2,100만 대 정도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급감한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은 봉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영향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나왔던 4월 출하량 부분 또한 한 1,700만 대 정도로 전년 대비도 안 좋았고 말씀드렸던 전월 대비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한 부분들이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전 세계가 진행되는 것처럼 코로나 봉쇄 조치는 다시 우호적인 상황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일 나왔던 부분 뭐 애플이 아이폰 생산 차질이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로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인 이야기라고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9년도에 한 14억 대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4억 부근이 나올 것 같고 제일 잘 판매되었던 2017년도는 한 15억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이러한 부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애플 기준으로도 하반기에 신제품 계속 나오게 되고 폴더블폰도 꾸준하게 출하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함께 더불어지면은 신제품과 함께 코로나가 스마트폰이 예전 출하량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폴더블폰과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XR, VR 쪽도 시장에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메타에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VR, XR, XR이라고 하면 이제 증강현실 쪽인데 이제 애플 쪽에서도 글래스 쪽을 내놓게 되면서 신제품들을 꾸준하게 내놓은 부분이고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하려면 이러한 부분들 꾸준하게 지금 다변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제품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휴대폰 부품 산업들이 기존 이제 고객사와 협력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진입할 섹터 저희 휴대폰 부품 관련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들어가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런 중국의 이런 봉쇄 조치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이게 만약에 풀린다면 더 도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XR과 같은 다양한 기기에도 이제는 부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대폰 부품 관련주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형주이죠. LG이노텍은 이제 LG전자의 LG그룹의 전자 부품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반도체 기판 산업 그리고 차량 전장 산업까지 상당히 다양한 섹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 약 한 77% 정도 그리고 차량 쪽에서 10% 정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판 산업에서도 10% 정도 판매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휴대폰 산업 전반적으로 섹터는 좋진 않지만은 말씀드렸던 신제품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그 신제품에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고 고객사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LG이노텍이다. LG이노텍 아시는 것처럼 최대 고객사가 애플, 이제 아이폰의 출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LG이노텍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1분기 3조 9천억 원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모습, 영업이익도 3,600억 정도로 이 부분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부분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1분기 애플, 아이폰 쪽 제품의 믹스 개선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았던 부분과 이제 애플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미국 이제 달러 원 이제 환율 효과까지 좀 있었다라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LG 이노텍에 관심이 좀 많아졌던 부분은 LG 이노텍이 납품하는 부분 지금 후면
카메라 이제 후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말고 이제 전면 쪽에서도 납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LG이노텍에 상당히 관심이 생겼고 수급과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전면 카메라가 사실 납품하게 된다고 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진도 상당히 좋진 않은 후면 대비해서 마진이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면도 맡고 있던 업체가 전면까지 맡았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애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 앞서 말씀드렸던 신제품들, 뭐 폴더블 폰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까지도 LG 이노텍이 애플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분기는 뭐 실적이 제일 좋지 않은 비성수기 부분입니다. 아이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2분기는 좋지 않지만 이러한 비성수기 분야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 맡고 있는 반도체 기판 산업, 차량 전장 부품 쪽에서 실적이 견고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성수기 상황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해 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 2분기는 힘들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14 프로 맥스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면 부분도 이제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 좀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당히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면 카메라 부분에서도 카메라 화소가 상당히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화소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동일 판매 대수를 판매하더라도 고객사에 납품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판가와 함께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가격 전략은 지금 43만 원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34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3만 원, 네. 손절가 34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LG 이노텍 뭐 지금 전면 카메라 이야기 나오면서 수익성 플러스 이제는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8월에 대기돼 있는 지금 신제품까지도 일정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